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더블 헤더 2차전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김지찬, 2번 이재현, 3번 구자욱, 4번 맥키넌, 5번 류지영, 6번의 박병호. 성동재 선수가 지난 시즌 성적입니다. 7경기 7.1 드래프트 민자, 득점 1.93의 WHIP. 1번 로하스, 2번의 황백호, 3번 문상철, 4번 오재일, 5번 배정대, 6번의 황재균. 조현 선수 7경기 등판을 했고 6경기가 불펜 등판, 그리고 지난 등판이 첫 선발 등판이었습니다. 2부 몸쪽공 끌어당기면서 오른쪽 오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김지찬의 안타 출루로 삼성의 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뜁니다. 주자 뛰었고 타자는 다시 때렸는데 떴습니다. 중견수 우익수 먼 거리 달려오면서 중견수 배정대가 잡아냈습니다. 주자 다시 뛰고 왼쪽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페어볼. 스타트를 끊었던 김지찬은 3루에 멈춥니다. 아, 지금 김지찬 선수가 파울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뛰다가 아니면 이 수비 야수 정면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베이스에 가까워졌을 때 좀 한 발 멈추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도 스타트가 좋았거든요. 빠른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맥키넌의 타구는 센터 쪽. 중견수 내려오면서 잡고 송구를 시작. 백업해서 홈으로 옵니다. 홈에서 스틱! 선취 득점 삼성 라이언즈. 맥키넌의 짧은 플라이를 희생 플라이로 만들어내고 있는 김지찬 선수입니다.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갖다 맞추면서 중견수 앞에 안타. 로하스 선수가 계속해서 출루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결정한 선수가 바로 홍동재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잘 맞아나간 타구입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테이블 센터진이 연속해서 안타를 때려내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지금 보여주기에서 땅볼 1루수 잡고 어디로? 2루! 살짝 공이 떠서 왔는데 앞선 주자 일단 강백호를 처리를 했습니다. 박병호가 2루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요 지금 밀어냈고 왼쪽 좌익수 잡아왔습니다. 3루 택업 홈으로 들어옵니다. 양 팀이 희생 플라이를 주고받으면서 스코어 1대1 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초구에 기스펀트를 시도하면서 안주영 선수가 내야 안타, 기스펀트 내야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타구 속도까지 죽이게 되면서 이렇게 아웃 세이브 되는 버트를 대줬습니다. 초구부터 뜁니다. 2루에 송구! 살짝 빗나갔고 세이브입니다. 될 수 있는 타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떴습니다. 원아웃 주자 2루 상황이 그대로 이재현 선수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현의 타구는 오른쪽으로 우익수 잡았습니다. 2루자 한 베이스 얻어냅니다. 조희현 선수가 오늘의 임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승 1패 10홀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땅볼! 깊은 땅볼 타고 백핸드로 잡고 1루에! 조윤석이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 잡아내고 있습니다. 끌어당긴 타고 3루스 잡기 전에 파울. 3루신이 파울 선언을 했고 됐다는 건 그만큼 조금 장타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끌어당긴 타구는 3루간 빠져나가면서 왼쪽에 안타. 수판 1루 쪽을 밟고 던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투수키 넘겼습니다만 2루 밟고 원맨 플레이로 아웃카운트 두 개. 오윤석의 좋은 수비. 1번은 약점이 하나 있으면 거기를 박병호의 타구 왼쪽 당장 때립니다. 박병호 특유의 몸통 스윙을 보셨습니다. 나오는 거 됐고요. 다시 왼쪽 좌익수 주의관 바로 앞에서 윤정빈 선수의 타구가 로하스에게 잡혔습니다.
조금 더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하고 정타가 나왔는데 왼쪽 좌중간 담장을 직접 때립니다. 2루까지 황재균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바깥쪽 볼 흘렀고 동뒤로 빠지면서 황재균이 3루까지 4구 끌어당기 타구 이재현 백핸드 잡아놓고 1루에 바운드로 성공 세 번째 아웃카운트. 주말을 본인은 예상을 했을지 어쨌든 지금 이틀 연속 선발로 나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범기 상대 초구 스트라이크 2구 마치 투심을 연상케하는 구직이 됐고요. 변화구 터치아웃. 올 시즌 ABS존의 최고의 구종이 이 커브인데 스윙 대단합니다. 스윙 삼진 투아웃. 로하스 1번 타자 오른쪽 우익수 주인관 바로 앞에서 잡아내면서 황동재가 또 한 번의 3자 범퇴 이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낮게 공을 요구하고 있는 강백호 포수 스윙 삼진! 윤정민이 배트를 던졌고 오른쪽! 담장! 바로 앞입니다. 우와. 야, 저는 맞는 순간 넘어갔다고 봤어요. 김민희 더블헤더 1, 2차전 모두 지금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볼 두 개를 이어받아서 마운드에 올라왔는데 다시 볼 두 개를 연속해서 던지면서 이병헌 선수가 볼넷으로 1루에 나가고 있습니다. 4구 이번엔 딸려 나오면서 이렇게 이닝 종료. 김민 하루에 두 경기째 등판. 투수죠. 잡고 1루 1루에서 아웃. 자 비디오 판독 살아남습니다. 바깥쪽 이 사이에 한 베이스 더 부자욱이 한 베이스를 훔치고 다음 베이스까지 한번 노리는 척을 했는데 맥키넌의 타구는 센터 쪽 뻗지 못했고 이루스 오윤석이 잡아냈습니다. 오른쪽에 직선타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강백호의 라인 드라이버 홈런 시즌 22호. 한 점 보기 힘들었던 오늘 이렇게 스윙 한 방으로 강백호가 앞서 나가는 홈런을 터뜨립니다. 야, 저는 지금 이 타구를 보고 놀란 게 사실 강백호 선수의 스윙 스피드가 아니면 지금 타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죠. 그렇죠. 사실 지금 조금 늦었다고 봤고요. 김재훈 선수의 실투가 전혀 아니었어요. 예. 하지만 이 몸통 스윙을 보여주면서 정말 라이너로 넘어갔는데 저는 발사 각도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박영현 선수가 다시 한 점 차를 지키기 위해서 마운드에 올라왔고 아픔을 안겼던 당사자와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류지혁의 밀어친 타구는 유격수 쪽으로 한 번 떨어뜨립니다! 한 번 떨어뜨립니다! 류지혁이 1루에 살아나갑니다. 주자 뛰었고 타자는 참았습니다. 1루에 세이프! 류재혁의 결정적인 도루 하나를 기록합니다. 높은 공 지금도 훅스윙이었는데 내야 건너지 못합니다. 3루수 신본기가 한참을 바라보면서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원아웃입니다. 지금은 이 박영현 선수의 구위로 박병호 선수를 잡았다고 봐야겠네요. 예. 바깥쪽 볼넷을 골라냅니다.
바로 이 선수입니다. 강민호. 초구를 걷어 올렸는데 높게 떠올랐고 유격수, 좌익수, 유격수 콜. 뒤쪽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잡아내고 있는 김상수입니다. 투아웃. 이렇게 투아웃. 박영현의 포효로 KT 위즈의 승리로 이 더블 헤더가 마무리됩니다. 스코어 2-1 KT 위즈의 승리. 오늘 긴 시간 함께했던 삼성과 KT의 더블 헤더 1, 2차전 중계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